우리 오늘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도력의 상실, 지도력의 위기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쇠퇴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인민을 압제하는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우리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 어떻게 보면 지도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난 나라는 그 사람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많이 부흥되고 발전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가 참으로 부족하다. 그런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제사장이나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또 그리고 사사시대라는 400년이란 긴 시월 동안에 그런 암흑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아우성을 치면서 요구를 합니다. 왕을 세워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 통제하시는 나라가 되지 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 왕을 내가 택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너무나 불량배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강대국 전쟁에 능한 강대국들을 보면은 거기는 꼭 왕이 있습니다. 왕의 능력으로 전쟁을 잘 치르고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왕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신정정치를 원치 않고 이제는 인간이 세우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세운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라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신정시대에서부터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의 사환이 말을 합니다. 아, 여기 선견자가 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받아 봅시다.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갔는데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매우 키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아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이 자신이 없고 수줍어서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효자이고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겸손한 모습이 있구나 마음에 들진 않지만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효자고 겸손한 마음이 있구나라고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부터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악신이 들락날락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내가 세워주겠다. 내가 예정한 다른 왕을 세워주겠다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맨 처음에는 그 민족을 택하시고 백성을 택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지파를 또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그 전에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지파에서 그리고 이세의 그 후손에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마지막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 첫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요,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유다 족속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사울 왕이 들으면 너를 죽일 것이니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라, 그리고 이세를 청하라, 이세 아들들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름 부을 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그때 가면 알려주리라. 하나님 저에게도 그때 가면 알려주리라 할 때가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셨죠.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내딛어 한 발자국 내딛는, 두 발자국 내딛는 두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순종하고는 그 다음에 또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한 발자국도 뛰지도 않고 순종 안 하면서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때 가서 알려주리라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송아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세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 가서 이세를 청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목욕을 하고 와라.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동네 장로들도 모였습니다. 이제 기름 부을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의 아들들, 큰아들부터 아들이 여덟이 있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거기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들을 다 그 다음에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일곱 명을 봐도 기름 부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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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원치 않는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나중에 들이나가서 양을 치던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오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도 놀라고 이세도 놀라고 형들도 놀라고 거기 앉았던 장로들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 저런 분이 계신가, 저 어린애를 저 보잘것없는 막대기나 들고 돌멩이나 들고 뛰어다니는 애를 기름을 부으다니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유명한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택돼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학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또 기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기만 해도 막 몸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힘든 거를 나한테 시키냐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역사 속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릴 때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하여 제사를 제멋대로 잘못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그러나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원치 않은 일만 골라서 그는 하였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온다고 해놓고 일주일 동안 오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놓고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막 불안해지니까 아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왕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 재물을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드리겠다고 하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가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일주일 만에 사무엘이 왔는데 그 다음에 사울은 또 굉장히 변명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당신이 그때 오셨으면 되는 건데 이러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막 남에게 회피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벌써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월십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지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뭡니까? 동물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가장 동물과 같은 우리들 그런 육적인 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들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죠. 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듣고 있는 형 그 모든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 실력을 짐작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그의 신앙을 대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거나 졸고 있거나 아니면 딴 짓을 하고 있거나 진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충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하늘교회에 그런 젊은이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카톡 한대요. 카톡 한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한번 보고 밑에 한번 보고 이모티콘인가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특혜해서 기름 부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셨죠. 아무데나 내 방으로 와라. 길에서 만나자. 어느 들에 가서 하자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 실업인이 그곳에 와서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루디아는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여인의 집에서 첫 빌립보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의 집이 예배드리는 빌립보 교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루디아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말하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니까 아 그래도 주일날 한 번은 꼭 교회에 가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배에 성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걸 자기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그저 권성으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예배만큼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예배만큼 우리가 회복이 되고 예배만큼 우리 삶을 소생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길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 축복을 자기가 막는 것입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만 계속하고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편으로도 비판을 하고 목사님이 뭐 은혜가 있네 은혜가 없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날의 예배는 다 헛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느 분이 주일날 처음으로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이 교회를 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영감이 없었습니다. 예배 끝난 뒤 목사님 만나서 악수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별로 그러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서 은혜 못 받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의문식으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목사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었고 오늘은 설교를 드리려고 왔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드리려고 교회 나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뭔가를 만족하려고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에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 설계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인, 예배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도 오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도 은혜 받고 내 영혼도 새로워지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설교 은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번즈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는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홍수의 물결같이 그냥 와갖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두 목사님이 하시기로 하고 담임 목사님은 어디 번지 목사님 어디 가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가 돌아서서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부목사님이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번지 목사님을 만나러 오신 분은 돌아서 가시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분은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에 간다. 은혜가 뭐 찬양이 좋아서 그 교회를 간다. 다 그렇게 말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를 선택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은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좋고 은혜롭고 어떨 때는 찬양이 좋고 은혜로웠다. 어떤 날은 설교가 별로 은혜가 없으면 또 그 교회를 나갑니다. 아 요즘 설교가 왜 그래? 아 금매 목사님 설교가 괜찮더니 요새는 별 볼 일이더라. 아 찬양이 하늘께가 엄청 좋더라. 그러다가 또 만약에 그런 일도 없겠지만 요즘 찬양이 옛날같이 그렇지 않아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미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선택하고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1979년대 미 정부한 푸에블로호 잘 아시죠? 저도 그때 테레비 보고 막 얼마나 마음이 한동안 굉장히 괴롭고 찡했는지 모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북한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납포되어서 그 다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막 응? 우리 해군들을 내놔라 해도 절대 노화를 안 듣고 1년이라는 세월을 억류하다가 1년에 그들을 돌아오게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푸에블로호가 일본항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해군 군목 목사님이 장병들에게 이런 중요한 출정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자 했지만 그들은 예배 드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한 채 출동을 했다가 새벽 4시경에 푸에블로호는 북한군의 쾌속정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83명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죽었는지 죽지는 않았겠지만 언제 풀어질지 몰라서 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래도 1년 만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풀려나서 판물점에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기자들이 한 장병에게 북한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빵도 먹을 수 있었고 운동도 할 수 있었다. 우리 사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왕했을 때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에 가인과 아벨은 예배 한 번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벨은 순교를 당하고 형이 돌로 쳐서 죽이는 들여서 쳐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그런 장본인이지만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을 드렸고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소산물을 제사 지을 때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어느 날 어느 자리에 오실 줄 알겠습니까? 어느 날에는 항상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오늘은 만나서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아마 계획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위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뭐 길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삶에 어떤 순위에 놓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무감각하게 아무 성의 없이 예배에 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벨의 제사같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환경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예배 열정이 없는 자신을 염려하고 그런 자신을 적극적인 예배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는 하십니까? 완전히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나를 왜 만나주지 않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가? 그러면서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를 가장 중요한 순위 놓으시고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많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주신다면 오늘 다이가 같이 하늘에서 크게 들어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등하시하는 신앙은 그 신앙은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축복받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예배 열심히 하나님 예배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맏아들이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탁 지나갑니다. 아마 그가 굉장히 외모가 좋고 키가 컸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여기 있다다 생각을 했다는 왜냐하면 장남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리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외모를 취하지 말고 중심을 보라 라고 사무엘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택하심의 반대로 선택을 내가 거절했다 선택하기를 거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키가 큰 사울 왕에서 그토록 실망한 사무엘이
또 다시 용과 키를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죠. 사울은 키가 컸다는 그거 가지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와서 또 용모와 키를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 지나갑니다. 또 다 일곱 아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도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다 있습니까? 이게 답니까? 이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자리에 앉지 못할 것이다. 앉지 않게 되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려왔습니다. 성경은 그의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용모를 표현했다는 것보다 그에게서 나오는 영적 파워, 그에게서 나오는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그에게서 느껴졌다는 것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형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형들은 설마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름을 왜 붓지? 하여튼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겉마음보다 속마음을, 속의 내면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만 겉으로만 치중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하는 것 보지만 하나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시고 사람의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보였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회처럼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 진저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신앙인 것입니다. 체면도 소용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자존심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여러분 너무 좌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잘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속일 것도,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할 것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변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을 보시고 너는 참 내면의 용모가 아름답다 인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나 외모만 보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남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남이 뭐를 사면 나도 사고 남이 뭐를 바꾸면 나도 바꾸고 자기 소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우리가 또 그것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베의 일 말고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을려 때 일곱 형들은 돌아서 가만히 그냥 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심부름은 다윗이 합니다. 동생을 맨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힘이나주는 모습으로 형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항상 막내 아들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도 불평 없이 양을 지키라 하면 양을 지키고 전쟁터에 나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고 모든 일을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다 성실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목자가 돼서 양을 치러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 제자들을 어부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가에 세우십니다.
앉아서 뭐 팔짱하고 일은 안 하고 비판이나 하고 소리만 크게 지르면 무슨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침체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할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할 때 남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남에게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이 감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다윗은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성령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악신이 들어와서 고통당하는 그 사울의 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탁 타고 찬양을 불러줄 때 그 악신이 다 물러가고 평안하게 되고 그때마다 사울왕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마귀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것이 사람의 다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되고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능력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120명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하늘교회는 다 성령 받으신 분만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 학식이나 그 다음에 뭐 지식이나 그 다음에 이론이나 이성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서 변화될 때 하나님 놀란 능력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선택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는 복된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목장에서 하나님 양을 키우는 일을 했던 하나님 저의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이 똑똑하고 무엇을 배움이 커서 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이 있었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성실하게 살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니 그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놀란 능력을 받아서 성경이 하나님 기록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하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똑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 아버지 안에 열심히 하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